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남산 산책길에 왔다가 아주 재밌는 냄비 라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목좀 축이시죠. 어우, 목말라. 이제 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구멍가게 겸 라면집 냄비라면입니다. 남산 중턱에 있는데요. 위치는 내가 나중에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아유, 푹 익었습니다. 자, 이거 봐요. 화면 봐봐. 맛있게 나오지, 봐봐. 어때? 환장하지, 환장해. 와, 이 산책길에 먹는 라면 맛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가 않소이다. 사모하우 대준왕자.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라면이었는데, 그때 라면은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찜통에다가 찝니다. 그래서 찜라면이야. 아유, 그러니 뭐 이런 삶은 라면에 비하면 맛은 떨어지지. 아, 이거 오늘 100만 돌파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냄비라면이 100만 돌파를 하는 날 대한민국, 네?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소박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네 집 아들인지 말 잘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남산 산책길에서 보내드리는 갑자기 라면 먹방쇼. 냄비라면 마음껏 사랑해주시고 코로나 사태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